그랬다면 여러분들 지금 저를 믿으십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빅 터지게 노력하면서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일자도 했는데 콧구멍도 커갖고 벌렁벌렁하면서 그냥 맨날 이러는데 그런 5일자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없죠. 우리 유다윤 선생님 저보다 엄청 이쁘잖아요. 나는 엄청 이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뭘 못하겠습니까? 저 고졸이었어요. 처음 공부 시작할 강의 하겠다고 꿈꿀 때 고졸이었어요. 오직 생존의 욕구밖에 없었습니다. 책 안 친했어요. 그랬던 제가 강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어때요? 우리 오빠들이 하는 말 있어요. 아야, 하여간 너 그렇게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갈 거다. 야. 아니, 하버드 갔지. 하버드 갔지. 그런데 중간에 내가 정말 절실했어요. 간절했어요. 내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을 6년 만에 졸업했고 대학 딱 들어가서 한 학기 공부했는데 우리 딸 모야모야와 내경색 와가지고 두 번을 수술을 하고 휴학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저 포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상황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 찾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안 되는 인생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잘 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잘 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네. 더 잘 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욕구, 이 세 가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공부하는 게 사실은 우리 소통 공감 박사 자격과정을 준비하면서 공감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 뇌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에델만이라는 분이 쓴 그분이 신경학으로 이렇게 노벨상 받은 분이에요. 그분 책도 사고요. 요즘 박문호 박사님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 마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는 앞으로 날로 날로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나 9기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기다린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방송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이 가진 욕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여러분